함께하는 발라드의 민족 테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허전한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줄 발라드. 차가워진 바람에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가을 노을만큼 진한 감성 발라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가을 발라드 하면 이분들 빼놓으면 안 되죠. 노을 모시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노을 분들을 모시면서 늘 뭐 한 분씩 게스트가 오시거나 뭐 많아도 뭐 두세 분이었는데 네 분이 오셔서 네네네. 어떤 스튜디오에서 해야 되나 고민을 하던 차에 저희 이제 플로 스튜디오가 완성이 됐습니다. 우와! 지은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아, 이야! 예, 그리고 네. 오늘 첫 오픈이에요. 어마어마한 스튜디오에. 그러니까. 이야, 저희가 운이 좋네요. 좋았네요. 네, 타이밍이 좋았어요. 저희 발라드의 민족. 네. 발라드에 대한 이야기를 가득할 수 있는 음악적인 코너예요. 네. 그래서 음악에 대한, 뭐 노래에 대한 이야기들, 네. 가사에 대한 이야기들 마음껏 해주시면 됩니다. 그 첫 시작으로 이 신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미워지지가 않아. 사실 이 노래가 약간 어쿠스틱하기 시작하면서 진짜 커피 마시는 가을. 낮밤의 시간대에는 상관없이 그 약간 선선할 때 마음이 약간 이상한 기분 들잖아요. 네. 그 차가운 바람 불기 시작하면 그 기분 있잖아요. 네. 약간 오고 이상한데? 하는 그게 이제 가을의 시작인 것 같은데 그때 마음과 잘 어울리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이 곡에 대해서? 네, 저희는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보컬 녹음할 때도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좀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듣는 분들께 그게 전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래도 좀 만족할 만한 곡이고 곡도 마음에 들고 네, 그렇습니다. 이 노래 킬링 파트는 어느 파트일까요? 우성이 형이 부르는 그 후렴 딱 시작하는 부분이 네. 제목하고 똑같은 가사예요. 아무래도 좀 그 부분이 기억에 남지 않을까? 네. 아, 진짜 좋더라고요. 네. 저는 또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제목이 미워지지가 않아잖아요. 근데 가사 내용 중에 내가 널 미워할 수는 있을까? 이런 부분이 나와요. 어떡해. 그게 뭐 제 파트에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너 파트 빼고 생각하는 거 없는 거야. 아니, 이 부분에서 약간 아려. 아려. 네, 근데 그 가사 내용이 이 제목과 딱 상반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부를 때 약간 감정이 오더라고요. 네. 아니 그 우리가 20대 때부터 이제 발라드를 부르고 슬픈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가사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불러야 이게 확 오니까. 네. 근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형들은? 나이가 드니까 굳이 미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요. 진짜 좋아했던 사람은 미워지지가 않는다는 그 마음을 먼저 알 것 같아요. 아, 그렇지. 근데 그걸 또 노래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공교롭게도 미워지지가 않아가 어제 발매가 됐는데 네. 저도 이제 다음 주에 아니, 박수 한번 신곡 나와! 오케이! 순리! 순리 순리! 저도 한 보니까 앨범으로는 이름으로 낸 거는 5년 진짜? 네. 제가 배우로서의 무대를 너무 사랑하는데 뮤지컬 정말 많이 했죠. 4년 정도 그냥 뮤지컬에 푹 빠져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앨범을 잠깐 잊고 있다가 말씀하신 거와 비슷하게 이제 팬분들에게 미안해지는 순간까지 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저는 30대이고 그렇죠. 또 네. 마지막에 앨범을 내야 되겠다는 의미로 너무 좋죠. 내게 됐습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떤 곡인지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아, 그러니까요. 네. 저도 오랜만에 이제 곡을 받았는데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클래식한 발라드. 약간 락 발라드에 가까운 임재범 선배님 발라드에 가까운 그런 이제 풍을. 그래서 처음에 곡을 받았을 때는 이제 저의 기준으로는 이거 좀 올드한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거절을 했었는데 요즘 10대 20대들은 이게 올드한지도 모른다. 제가 그 얘기를 그게 또 네. 그렇죠. 요즘 성우랑 얘기를 했었는데 상군이 형하고 그게 또 새로운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드한지도 모르고 예. 그냥 새로운 어떤 스타일로도 받아들이는 세대 그 세대들에게 들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때 제가 설득을 당했습니다. 근데 아직 나오려면 한 3일 정도 네네, 더 있어야지 이제 공개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 짤막하게 한 소절 그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유, 네. 이야, 네. 여러분! 여러분, 박수 칠 정도는 아니고요. 이게 미리 들어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저희 후렴구는 네. 진짜 좋았거든요. 네. 예, 순리가 내용은 뭐 그런 거예요. 이제 헤어져야만 하는 상황까지 한 연인의
어떤 그 상황이 와버렸고 이렇게 놔줘야 되는 게 맞나 보다. 아. 이게 우리의 순리인가 보다. 아, 그죠? 그래서 놔주게 돼서 미안하고 아직도 사랑해서 미안하고 네, 근데 나는 뭐 사라질 것 같다 뭐 이런 건데 후렴 가사가 그래서 살다 보면 또 사라지겠죠 숨을 마시면 그 숨을 뱉듯이 뭐 이런 가사 가사 나와! 숨을 마시면 숨을 뱉듯이 순리대로 이 가을의 감성 요때 이런 감성 발라드들이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계절이기도 하고 네. 그런 노래들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런 곡 안에 이제 저희 두 곡이 있기를 바라보면서 역대급 이제 레전드인 곡들 조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노을 노래 늦은 밤 너의 집 골목에서 2019년에 발표한 네. 노래예요. 이게 네네네. 또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 많은 사랑을 또 받았잖아요. 아, 네 감사하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진짜 진짜 극찬도 하셨어요. UEL의 스케치북에 이제 방송 나왔을 때 보니까 멜로디와 가사가 한 몸인 것 같다. 이게 사실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최고거든요. 아, 그렇죠. 아, 그렇지. 진짜 딱 맞는 옷이라는 게 이럴 때인데 이 노래도 노을에게 오셨을 때 감이 왔죠. 이건 진짜 좋다. 바로 왔죠. 멜로디가. 아, 네, 네. 네. 이 노래 바로 왔죠. 이건 진짜 바로 올 수밖에 느낌이 없었어요. 저희가 바로 온 노래들이 몇 좋아서. 곡이 있었어요. 그리워 그리워도 듣자마자 바로 왔었어요. 근데 이 노래도 듣자마자 바로 왔어요. 이건 진짜 저도 한 불러봤는데 이것도 너무 노을 노래는 왜 이렇게 어렵죠? 아, 이거는 저희는 약간... 이제 넷이 부르니까 그나마 네 저희는 네. 체력이 딸리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 부르니까 아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우리도 혼자 부르는 거는 뭐 그렇게 불러본 적도 없고 맞아요 네. 혼자 부르는 건 아 근데 솔로 가수들 진짜 존경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나는 진짜 네. 공연을 혼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넷이서만 해버릇하니까 예 네, 가사도 어떻게 다 외우고 막 너무 신기해요 그런 게 그렇지 쉽진 않죠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지난 늦은 밤 너희 집 앞 골목에서 같은 노래들을 또 볼 텐데 이소라 선배님의 노래를 아주 레전드 곡으로 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와 이 곡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같이 2004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네. 바람이 분다는 뭐 지금까지도 많은 가수들이 또 다시 부르기도 하고 네, 네, 네. 듣기도 하고 너무너무 사랑받는 노래인데 저는 이 노래를 선배님이 가져와서 무대를 하실 때 제가 이제 2집 활동을 할 때라서 겹쳤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약간 분위기가 이렇게 핫하진 않았다. 그렇죠. 예, 당시에는 사실은 나가수 아니면... 이후로 굉장히 훨씬 더 유명해진 곡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예, 거기에서 그 무대를 보고 감동받으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런 나가수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게 그냥 일반 이소라 선배님도 이 앨범 발표하셨을 때는 보통 나가면 타이틀곡만 부르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뭐 일반 TV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여러 곡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아마도 그 나가수에서 이 곡은 내가 불렀을 때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이렇게 좀 주장을 하셔가지고 그 무대를 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딱 어필이 된 거고 성우 씨도 너무... 또 무대에서 아니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저희 콘서트에서 제가 융드레스를 입고 예 그걸 이렇게 흉내를 냈죠 예 오마주랍시고 한 건데 좀 살려줘 세상은 어제와 같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눈을 밑으로 보는 각도가 완전 네. 비슷하지? 어딜 보시는 거예요? 다음 곡은 김영중 선배 아 그랬나봐 네, 아, 네. 2003년도에 발표한 노래예요. 네. 바이브레이션 빠르게 이분을 따라잡을 수가 없죠. 야, 이분은 네, 한번 내주세요. 뭐? 네. 노래 해 주세요. 버는 뭐야? 아니, 밑쪽 그랬나 봐에서 지금 봐만 부른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뭐? 그랬나 봐. 사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 이 어떤 잔 바이브레이션이 조금 특이하다 했는데 요즘 친구들의 트렌드예요. 그렇죠. 요즘은 다른 장르의 다른 네, 양이죠. 다른 장르에서 이 바이브레이션이 굉장히 맞아요. 매력적으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2003년도에 토이 2대 객원 보컬로 활동했던 김영중 첫 솔로 앨범입니다. 사실은 그 좋은 사람이라는 토이의 노래가 네.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런 류의 이때 당시 그 일본의 크리스탈 K인가요? 뭐 네. 그런 편곡의 어떤 미디엄 템포 막 이렇게 달려가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노래들로 약간 분위기 좋은데 가사가 좀 슬픈 그런 반짝반짝한 발라드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짧게 음악 얘기는 넘어가는 점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곡은 윤도현 선배가 또 나왔습니다. 아~ 이게 또 YB랑 윤도현은 나눠져야 되는데 맞다. 윤도현 선배 솔로는 가을가을한 노래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노래는 사실 밴드로도 하고 솔로로도 많이 부르셨는데 가을 우체국 앞에서 1994년도 첫 솔로 데뷔 음반에 와. 수록된 곡입니다. 아, 김현성 씨가 작곡 작사를 했는데 윤도현이 솔로 앨범에 넣고 싶다고 해서 곡을 줬는데 일주일 후에 김광석, 고 김광석 이제 선배가 또 같은 곡을 달라고 이렇게 아.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와, 되게 색깔이 달랐을 것 같아요. 어, 그렇네. 컬러감이 그죠. 네. 그런데 이미 이제 윤도현 선배에게 주기로 한 약속을 한 상태라서 김광석에게 주지 못했다라고 아. 안타까워하는 그 어떤 농이 섞인 이야기지만 아. 진심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 대신 준 곡이 이등병의 편지. 이야. 아. 두 분 다 너무 이게 다 짝이 있는 거예요. 멋진 뮤지션이니까 네. 뭐 어떤 노래를 부르셔도 다 두 곡 다 너무 유명해지고 좋고 다 네. 이게 사실 진짜 주인이 있어요. 곡이 네. 있어요. 네. 네. 순리네요. 네. 이게 순리예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다 순리네요. 네. 이게 다 순리입니다. 좋습니다. 아, 사실 그 콘서트 때 제가 진짜 초대해 주시면 반드시 아 진짜 그렇게요. 네, 진짜로 네. 제 지인들과 아주 즐겁게 저희 콘서트를 네. 못 본 지도 오래됐고 아, 아, 네. 그 부르고 싶은 마음 그거 뭔지 알아요. 네, 아, 네, 그래서 네, 형들의 네. 그런 어떤 모습도 오랜만에 또 보고 싶고 네. 그러니까 꼭 놀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꼭 놀러 가겠습니다. 콘서트가 대박나기를 또 바라보면서 발라드 민족 뭐 소감을 물어봐야 되는데 또 몇 주 후에 나오시는 것처럼 네네 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때 소감을 물어보는 걸 하겠습니다. 저희 소감까지 들으면 잘라내야 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겨울 그리고 봄 어떻게 이 활동을 계기로 계속 활동을 이어가실 건지도 좀 물어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너무 감사하게 그 연말에는 저희가 콘서트를 투어로 해서 여러 도시에서 내년 2월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2월이 봄까지는 아니지만 겨울은 내년 네 내년 넘어가서까지 이렇게 할 거고 뭐 혹시 좋은 노래가 있으면 또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쉬지 않고 또 뭐 새로운 노래를 발표할 수도 있는 거고 예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사실 노을에 제가 봤던 그 충격적인 모습은. 너무너무 각각의 목소리로 각각 파워 있는 걸로 같이 막 질러대는 아까 보이스트맨 얘기가 됐지만 그랬던 남자 보컬 그룹이 없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죠. 이 보컬 그룹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쭉 사랑받고 이어가는 그룹이 또 없어요. 아유, 유일무이한 이제 진짜 세시봉 선배님. 아유 너무 세시봉도 교체는 엄청 많았어요. 그 원래 오리지널 멤버로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그룹이 없기 때문에 제 후배로서는 굉장히 멋있고 약간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열심히 계속 이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라드의 민족 가을보다 진한 감성 발라드들을 묶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리스트들 살짝 올려드릴 테니까 플로에서 음원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 13일부터 시작될 노을의 전국투어 콘서트 노을 내린 밤이라는 타이틀이네요. 네, 네, 노을 내린 밤. 이 겨울까지 노을이 계속 내릴 수 있게 여러분들 사랑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발라드의 민족, 테이였습니다.